네, 여러분, 오늘은 남존여비 개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진정한 뺏는 애구죠? 진정한 뺏는 애구가 남존여비예요. 남자는 당연히 여자한테 다 받는다. 근데 그거는 뺏는 거라고 인식도 안 해.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때 남존여비예요. 그게 너무나 몸에 젖어서 그 뺏고 뺏기는 마음으로 인식도 안 되죠. 인식도 안 돼요, 인식.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많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게 뭐예요? 수탉을 울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게 벌써 불평등이잖아. 여자 거를 뺐잖아. 여자의 권리를. 근데 그게 불평등인 줄 모르는 거야. 당연하다. 이럴 때 진정한 뺏는 애고요. 그냥 뺐으면서도 당연한 거지. 이게 뺏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미국인가? 유럽도 여자가 투표권을 가진 게 얼마 안 됐고요. 미국도 남녀 평등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성을 따라가. 그냥 부속물이죠. 소유물. 그 남자의 소유물처럼 무의식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시대에는 그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남자가 강하게 태어나거든. 물질적인 힘을 중시하던 시대, 물질의 시대. 영의 시대가 아닌 물질의 시대는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생리학 교수님이 이런 말 했어. 근본적으로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다 개분노를 했어요. 교수님! 막 그랬더니 교수님이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그 교수님이 좀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좀 파시오고 독재자인데 여학생들이 싫어하면서도 좋아했어. 남성 권위주의자인데 귀여운 캐릭터. 그런 말막 못하잖아요. 보통은 아닌 척 하면서 남성 권위주의를 쓰는데 솔직해, 화끈해. 그래서 좋아하는데 막그 순간에 막 반항심이 들어. 아, 교수님! 막 이랬어요, 여학생들. 그랬더니 잘 들어봐, 생리학적으로. 존재 자체가 이미 열등해! 하면서 하는 말이. 적혈구가 남자가 태어날 때 50만 피톨이 더 많대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근육량도 많고, 피하기 많으니까 힘도 더 세고. 그래서 여자는 아무리 힘센 여자도 비비한 남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맞는 말이죠, 물리죠.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 존재 자체가, 육체, 물질의 존재는 여자가 열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막 여자애들은 열등감이 떴는데, 존재 자체의 열등감이죠, 그쵸? 육체의 관점에서만 본 거지. 마음의 세상에서는 마음의 힘이거든. 영의 힘이지, 이 육체의 힘으로 우열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육체의 힘으로 우열을 가린다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남자는 저기 육식동물, 호랑이보다 못한 거네? 싸우면 지잖아요. 그렇게 힘으로만 따지면. 엄청 이상한 논리죠? 약육강식, 동물성이 지배하는 물질의 시대, 힘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 통용되는 논리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롯된 그 문화가 남존여비로 권력을 지향하는 남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여자를 이렇게 지배하고 힘으로도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노동력을 저 표현하는 게 이게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남성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래야 여러분이 인식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애를 낳아줘요. 낳아준다고 하잖아. 여자는 애를 낳아서 그것도 뺏기는 거야. 남자 성씨를 붙이고 그집 애라고 하잖아.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는 결코 자기 애기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자가 밉다고 자기 애기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는 싸우고 나면 애가 미워요. 저 남자의 자식인. 무의식 속에서 남자는 자기 자식이라고 느껴. 여자는 낳아준 거야. 이 남자한테. 뺏긴 거예요. 자식도 낳아서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그 아들과 딸이 나오는 남녀 차별적인 드라마를 보면 그거 나오죠. 엄마가 일도 많이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애다 키우고, 아버지 하는 일이랑 술 먹고,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와서 막술 주사 부려. 그래도 엄마가 꼼짝 못 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 남존여비의 전형이에요. 당연히 남자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남자가 엉뚱한 짓 해서 다 사기당해도 남자 말은 다 맞고, 여자 말은 다 틀려. 이게 옛날의 남존여비 사고방식. 그게 다 뺏는 거예요. 남성성으로 다 뺏고, 여자는 피해자로 다 뺏기는 마음. 근데 그게 뺏고 뺏긴다고 인식도 안될 정도로 커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아기 제가 힐링 세션 하는데 그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대요. 여자 말은 다 틀려. 그리고 여자 말은 다 틀려. 그리고 쓸데없는 말만 한다, 이렇게. 근데 자기가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가 했던 말이 나중에는 다 맞더래. 근데 그래도 지금 늙어서도 여자 말은 다 틀려. 굳건한 애고가 있는 거죠. 현실을 무시해버려. 그냥 여자는 당연히 틀린 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바로 그 남존여비 관념이 아주 정수죠. 근데 그게 과거 조선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아니요?
그 무의식 속에 그 에고, 남존여비 에고를 인정해서 청산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현실에서 자기 무의식을 다 밝히지 않았죠. 그 에고들은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많은 페미니스트 여자분들은 그 남존여비에 극렬히 저항하죠. 극렬히 저항하는 그 에고가 누굽니까? 똑같은 남존여비를 느끼는 그 에너지, 그 에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 내 남존여비 여자가. 그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남존여비를 보면 막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는 에고는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극과 극은 통한다가 그거예요. 남존여비 자체로 살거나 순응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마음속에 보세요. 남자가 나보다 학벌이 많고 돈이 많고 나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때 남존여비잖아요. 남자분들도 여자를 고를 때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여자 절대 안 고를걸요? 남존여비가 너무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남자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 자기보다 좀 못하고 이런. 요새는 조금 남존여비가 뒤집힌 분도 있어요. 그 남존여비를 아예 버려버리고 실리를 추구해서 부잣집 딸이나 유능한 여자를 찾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조차도 가만히 보세요.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 신분 상승을 꿈꾸고 그 여자를 자기 아래 두고 부리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사장을 될 수가 없어. 근데 사장하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내 여자를 삼으면 나는 그 여자 위에 있다고 느껴요. 그 여자가 갖는 걸 내가 다 가지고 다 뺏는다고 느껴요. 그래도 그런 여자를 얻고 싶은 거지 결코 그 여자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기 중에 그 어떤 남자 아기가 있는데 굉장히 여성성이 강하고 되게 여자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이제 아가야 네 남존여비를 봐 그랬더니 그 아기가 하나님 저는 남존여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가 그럼 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 저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싫은 거지 여자로 태어나는 게.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거죠. 그게 뭐야? 여자는 열등하다는 아예 아주 그냥 그 뿌리 깊은 관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무슨 여성문화부 장관인가 했던 분이 그런 얘기 했대죠?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곤충으로 태어나도 좋으니까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 어마어마한 남존여비예요. 근데 그분이 많이 배운 분이야. 학벌도 S대인가 나오고 장관까지 있으니 엘리트인데도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아요. 내 무의식 속에 그렇게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엄청난 열등감과 수치를 느끼는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픈 마음. 인정 못 받은 아픈 마음. 인정할 수가 없죠. 너무 아파서. 내가 그렇게 곤충보다 못해. 응? 수컷으로 태어난 곤충보다 못한 여자잖아. 응? 그런 아픈 마음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야. 인정 못해서 그 버림받은 아픈 애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장관을 하면 뭡니까? 열등감을 계속 느꼈을 텐데 그 아픈 마음을 수치를 어마어마한 수치와 열등감 속에 남자 앞에만 쓰면 줄어들 텐데 그게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남존여비를 느끼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엄청 아파요. 벌레 같고 남자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나는 아무리 뛰어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여자 마음 그 아픔이 너무 세서 혼자 못 느끼죠.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남존여비의 아픔을 느끼는 그 애고를 볼 때 너무 무서워. 이걸 인정할 때 이 여자가 나라고. 그 두려움과 아픔을 인정해야 그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항하지 않아요. 남존여비가 있는 분을 봐도 그렇게 네가 왜 그래? 그냥 허용해 주죠. 아, 당신은 남존여비군요. 이렇게. 청산이 되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청산이 된 게 아니에요. 저항하잖아. 그건 나쁘다고 하잖아. 벌써 분별심으로 나쁘다고 하는 그 애고는 거부하는 애고 자체가 자기 그 남존여비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화내고 있어요. 자기 남존여비에게. 그래서 그 남존여비를 버렸기 때문에 남을 통해 보고 밖에 있는 남존여비에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다 버리면 저항하지 않아요. 아 남존여비가 있네. 인정해줘요. 그걸 나쁘다 좋다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있어. 네가 좋으면 갖고 있고. 알아차려서 거기에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해. 그래서 여러분 남존여비의 관념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그걸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존여비의 관념을 버렸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 여자가 남자랑 대등하게 무조건 이렇게 하고 전혀 남존여비를 안 쓰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남존여비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정해준다. 그 관념을. 나쁘다 좋다에 매여있는 한은 그게 청산된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뭐죠?
그럴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남존여비가 좋으면 그걸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남존여비를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기가 남존여비로 그 수치 애고가 하는 줄도 모르고 딸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여자분은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 남존여비 여자들을 보면 막 수치주면서 자기는 막 반항을 하고, 남자 보면 오히려 무시하려고 하고 오버를 하지요. 그 페미니즘인 여자분들이고.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하면 페미니즘인 여자분들도 이해가 되고, 그게 싫은가 보다. 저분은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남존여비 하는 여자분, 아, 그분, 저분은 저기 좋은가 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필요할 때 그거 써요. 내가 그걸 써주고 싶은 사람한테 남존여비를 써요. 내가 그걸 써주기 싫고 반항하고 싶으면 반항도 하고. 자유롭죠? 페미니즘과 남존여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 마음을 즐기죠. 남존여비 재밌어요, 여러분. 서방님 들어올 때 신발 놔주고 니에 할 때 재밌잖아요. 페미니즘도 재밌어요. 이렇게 딱 남자 짧게 머리 깎고 남자한테 딱 맞짱 뜨고 담배 피우고 멋지잖아요. 저도 한때 페미니즘에 빠졌는걸요. 담배까지 못 피워서 캐캐 한번 연습했다가 목구멍이 알케해서 못하겠더라고 그건. 그건 이제 못하겠고 굉장히 이렇게 보이시하게 입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킬힐 같은 거 딱 신고 다녔어요. 남자를 만날 때는 항상 킬힐, 10cm 뾰족한, 그리고 그냥 매니쉬한 정장에 킬힐 뾰족한 거 신고 굉장히 좀 도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딱 딱딱하게 무시하는 파동을 많이 쓰고, 그때도 재밌었어요. 딱 우월히 느끼면서 네가 남자여, 남자여 봤자 나 못 당해 막 이렇게 쓰죠, 그쵸? 그 마음을 그때는 모르고 썼지만 지금은 필요하다면 그 마음을 쓰는 거죠. 그게 남존여비를 허용한 사람이에요. 남존여비에 대항해서 나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남존여비가 옳다고 좋다고 여자는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쓰지 않고. 남자분도 마찬가지죠. 남존여비를 청산했다고 해서 모든 남자에게 여자에게 똑같이 뭐 평등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딱 위에서 보호하려는 마음도 쓰고 지배욕도 딱 쓰는데, 쓰는 걸 보면서 수치가 쓰지 않고 내가 그거를 사랑으로 쓰지요.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여자 밑으로 이렇게 순종도 하고, 예, 이렇게 순종도 할 수 있고, 그걸 자유롭게 여자 위에도 갔다 아래에도 갔다가 지배도 받을 수 있고 지배도 하고 막 쓸 수 있어야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관념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게 성관념이 그 남존여비를 인정한 거예요. 함의 없이 뺏고 뺏기는 에고의 굴레 속에서 살게 돼요. 남존여비가 있으면. 여자분들 중에 있어요. 늘 시댁 식구한테 절절매서, 시댁 식구한테는 막 용돈을 예를 들어 100만원 주면 친정은 한 20만원 준대.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아니 나를 키워준 엄마 아빠나 시댁의 시부모님이나 뭐가 다르다고.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죠, 그쵸? 시어머니한테 애 봐달라고는 못하고 친정엄마한테만 맡기고. 그런 아기들은 전부 남존여비인 걸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내 부모한테 주는 건 당연하고 장인장모한테 주는 거 이러면 남존여비죠, 그쵸?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전에보다는 훨씬 남존여비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무의식 깊은 곳에는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남존여비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청산 안 되고 도사리고 있다가 올라와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걸 쓸 때가 감옥 있어. 그걸 놓칠 뿐이지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어떤 여자나 남자나. 그게 꼭 우리나라 민족뿐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그게 있어요. 있어서 중국 같은 데는 아주 심하죠. 남어선호 사상이. 그래서 예전에 왜 여자아이 낳고 죽이고 막 이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성에 대해서 열등감, 우월감이. 성적 열등이가.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 여러분 성기에서 이유가 돼요. 성기에서 남자는 돌출이 돼 있고 여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큰 공포가 뭐냐면 사실은 죽음의 공포가 거세 공포예요. 거세 무의식으로 아주 제일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는 이해 안 돼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이 완전히 열려서 그 마음을 느끼기 전까지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열려서 그 두려움의 공포 끝까지 들어가 보면 죽음의 공포보다 더한 게 성을 잃는 그 거세 공포예요. 여자는 이미 열등감을 어디서 느끼느냐. 남자가 있는 그 성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안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여자 성기가. 쾌감을 느끼는 그 생식기가 안쪽에 진로 있고 남자는 그 페니스로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세상에서, 마음의 세상에서 보면 여자도 있는 거야. 단지 모양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남자는 밖으로 나와 있는데, 물질의 세상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보이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여자는 없고, 거기에서부터 근원의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빼앗긴 열등감. 그리고 힘. 육체. 보여지는 이 물질의 시대, 그 물질로 모든 걸 판단할 때. 보여지는 힘에 의해서 여자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그 아주 근원적인 열등감에서부터 모든 게 파생돼서 자란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 쓰고 지능으로 그리고 좀 있으면 영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하는 시대인 여자가 훨씬 커요. 여자는 자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생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청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영은 사랑이죠. 그래서 영의 시대 때 영체의 시대는 여성이 훨씬 남성들도 여성성이 센 남성들이 우월해지고 선점을 하고 성공을 하고 여자들이 많이 선방하는 시대가 지금 이미 선방해요 여자가 그쵸? 뭐 판검사는 힘을 쓸 필요가 없죠. 선생님도 힘을 쓸 필요가 없죠. 마음을 쓰는 거니까 그런 임용고시 이런 거 보면 여성 합격률이 높잖아. 근데 옛날에 물질의 시대는 농사 짓고 물질의 힘 쓰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짐을 나르고 그렇죠? 그건 남자들이 유리했지. 그리고 누군가 외적이 침입하면 싸워서 막아주고 동물로부터 수렵을 해서 동물의 목숨을 빼앗을 때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물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게 남자가 꼭 필요했고 남자가 그래서 대들보라고 했잖아. 집안의 기둥이라고. 근데 지금은 여자도 엄청 얼마든지 기둥을 할 수 있어요. 영의 시대가 되면 더 여자들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마음을 쓸 수 있죠. 모성애로. 그래서 남존여비가 서서히 사라지는데 그 마음을 인식할수록 빨리 사라집니다. 함의 없이 뺏는 그리고 뺏기면서도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몸은 뺏기는 걸 아니까 너무 서럽고 억울해.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해. 그게 뭐예요? 뺏긴 마음. 그래서 뺏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남자한테 더 잘하라고 협박하고 남자들이 뺏는 게 이익이 아닌 거예요. 뺏긴 애고는 가만히 있나? 여자 애고는? 계속 남자를 들복지. 야, 너 남자지. 책임져. 돈 벌어와. 스트레스 주고. 그쵸?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여자 열등이가 막 무시해주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꾸. 사랑과 평화가 있질 않아. 뺏기고 가만히 있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참고 살았어. 여자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해서. 그러니까 그 참았던 게 이제 요새는 폭발해서 페미니즘으로 막 다 빼앗겠지 하면서 이제는 니네 걸 뺏을 거야 하고 막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존여비가 청산이 되고 그 뺏고 뺏기는 성적 열등이애고 성적 우월이와 열등이애 그 가해자 피해자애고 그 아픈 마음이 인정이 되고 청산이 돼야 남녀가 서로 우월이와 열등이를 막 써주면서 서로 여자가 열등 우월이 쓸 때는 남자가 좀 열등이 써줘야 돼. 여자가 화나서 소리 지를 때는 남자가 미안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냥 무조건 나 어디 남편한테 소리 질러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또 남자가 막 화를 낼 땐 여자가 아 미안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자는 또 나는 이제 열등하지 너 네가 날 여자를 원래 무시하지 하면서 막 같이 대들어 이래서 싸움이 나거든. 그 성적 열등이와 그 열등이 같은 우월이를 기꺼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남녀 사이에 평화가 와요. 그게 진짜 남존여비에서 벗어난 평화야 사랑의 세상이죠. 응?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인정해주고 남존여비도 인정하고 페미니즘도 인정하고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 우월주의를 다 인정한 그 세상이 바로 영의 세상이에요. 어떤 마음이든 다 맞다. 다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인정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되니까 그때는 수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쓰죠. 아픔을 인정받지 않은 아픔으로 인정받지 않은 마음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쓸 때 수치가 올라와. 남존여비를 하면서도 수치스럽잖아요. 여자분 열등감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페미니즘을 하면서도 수치스럽잖아. 열등감 올라오고. 하지만 남존여비나 페미니즘 모두 다 아픔으로 인정해주고 그게 다 사랑으로 승화가 되면 그 다음에 사랑으로 쓰니까 귀여워요. 수치스럽지 않고 밉지 않게 되죠. 아셨죠? 오늘은 남존여비 성적 열등감의 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